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DJ 마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복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사 아침 전에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체지방이 더 감소가 많이 된다, 살이 더 잘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막 가끔씩 이제 말씀은 드렸어요. 이렇게 답변 들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만 들었지, 왜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자세히 안 들었거든요. 당연해요. 제 강의를 듣고 제 어느 정도 팬, 좀 몇 개월 따라다니면서 강의를 봤다, 얘기를 들었다, 이러신 분들은 아, 좋지 않구나. 왜냐면,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보충, 휴식, 운동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먹질 않고 운동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한 굉장히 무시적인 행위와 모순적인 행위죠. 그래서 다 하실 겁니다. 자, 인슐린 얘기 나왔는데 이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인슐린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 좀 알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굉장한 발전인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몸은요, 그러니까 무산소성 운동을 할 때 해당작용이 일어나요. 해당작용이라는 것은 당을 가지고, 그렇죠?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낸다.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낸다. 이걸 해당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해당과정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혈중에 녹아있는 포도당이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당 작용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근육과 간은요, 이제 포도당을 글루코스라 그래요. 글루코스를 우리, 그러니까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요. 글루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글루코겐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 혈중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신당, 뭐라 그래요? 뭐, 한국말로 뭐라 그래? 그것을, 포도당 신생이라 그래요. 이제 정반대죠. 그러니까 해당 분해 반대인 포도당 신생.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장했던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슐린을 배우셨으면 여러분들 코티솔을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코티솔은 우리의 호르몬 분비 중에 하나인데, 이 코티솔은 말 그대로 지금 포도당 신생이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당 신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그러한 좀 호르몬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왜 코티솔이 근손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잠깐 얘기하자면 이 코티솔이 반대 작용이잖아요. 근육에서 포도당을 갖고 오는 그러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이제 글루코겐 없으면 이제 단백질에서, 지방에서 쓰고 일단 이제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는 놈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그런 좀 호르몬을 갖고 있는데, 일단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의 이러한 우리 에너지 대사 과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셨어요. 잠을 딱 주무시고 나서 잠자는 동안에 대사가 일어나죠. 우리 몸에 뭐 세포 간의 교체도 있을 거고요. 뭐 손상된 것이 재생되고, 그리고 계속 심장도 움직이고, 우리 몸의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장 기능 같은 것들 다 있으니까, 그냥 딱 잠자면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써요. 즉 우리 혈중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대사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침에는 우리가 저혈당이 와버립니다. 그럼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코티솔이 분비가 되죠. 그렇죠? 글루카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글루카곤과는 또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코티솔에 대해서 집중을 할게요. 코티솔 이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저혈당이란 얘기므로 우리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평균 성인은요, 이제 공복에서는 한 2000칼로리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공복 한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복에 유산소를 많이 하다 보면 체질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해가 되는,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해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일단은 인슐린 작용에 대해서 잠깐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이것은 뭐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항성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강의를 할 거고요.
뭐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해 드린 건데 공공상태에서 체내 포도당 이용 약 50%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좀 밑줄 한번 더 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서 공복에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는 이미 2000칼로리 정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단 50%는 뇌가 갖다 써요. 그러니까 한 1000칼로리는 갖다 쓰고 1000칼로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간의 포도당 생성과 그리고 포도당 생성은 또 당분의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해당 작용이죠. 이제 당을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반대인 포도당 신생이 있는데 대개 6시간과 12시간의 공복까지는요, 이 당원 분배와 이 포도당 신생 과정이 한 50%가 관여가 된다. 즉, 이 여러분들 그 공복 때 운동하면 한 반 정도는 이게 좀 밸런스를 잘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공복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 몸의 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글루코겐 저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살을 잘 뺄 수 있는 것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근육 빼는, 당연히 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이 무기는 뭐냐면,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 다음에 무엇을 씁니까? 지방을 갖다 쓰죠?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밥도 안 먹었고요, 뭐, 꿀물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포도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뭐, 탄수화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지방을 갖다 씁니다. 사실적으로, 공복에 유산소로 운동을 하면 지방을 더 많이 태워요. 지방을 더 많이 태워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로 그럼 지방도 많이 태우니까 운동 전에 밥 먹지 말고 뛰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떼먹고 있는 거죠.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인터벌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스테디 스테이트로 운동하는 거와 인터벌 운동을 하는 거와의 다이어트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강도 운동이 훨씬 더 다이어트가 많이 되죠. 물론 그 운동 당시에 지방은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가 더 많이 태워요. 하지만 24시간 혹은 48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 몸의 칼로리 소비는 뭐가 더 높다? 바로 고강도 훈련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POC죠. 그렇죠? 산소 부재가 일어나서 산소 빛을 갚을 때에 우리 몸이 24시간 동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타는 현상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개념은 지방 분해를 몇 그램이나 아니면 몇 칼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24시간 두고 말했을 때, 그렇죠? 우리 몸이 딱 운동하고 딱 자고 일어났을 때 그 하루에 최종적으로 칼로리가 소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강도가 더 좋아요. 하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고강도 운동 굉장히 이제 하이 인텐시브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원소는 바로 뭐다? 탄수화물이죠. 하지만 공복할 때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넌 할 수 있어. 정신력 좋다. 정신력 좋은 거랑 네 몸이 에너지원을 갖다 쓰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일단 두고 봤을 때는 고강도 운동이 더 다이어트가 좋은데 이 지방을 더 많이 갖다 쓴다고 해서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공복 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류점이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저희가 좀 알아볼 것을 좀 더 계속 알아볼게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Does cardio after overnight fast maximize fat loss 무슨 얘기냐면 공복에 유산소 운동 하면은 훨씬 더 뭐 많이 빠지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강도 운동, HIIT은 더 훨씬 더 뭐 superior까지 얘기했네요. 가장 특출한 방법이다. 뭐 하는데?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되게 행하는데 제가 공부하려고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밥을 먹고 운동 전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단백류 중에 하여튼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의 좋은 점만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운동 효율성과 더불어 지방을 더 많이 분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뭐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치킨만 이렇게 먹으면 갑자기 몸이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왜냐? 우리 몸에 칼로리가 들어왔죠? 그럼 들어왔으면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이것을 갖다 써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그쵸? 엄청나게 우리 혈액이 빠르게 돈단 말이에요. 심박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thermic effect라고 해서 우리 몸에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의 뭐 부상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더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고 칼로리를 더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어떤 점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냐면 굳이 따로 이렇게 뭐 전문적인 건 없네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되게 쉽게 해줄게요. 또 밥 먹고 뛰게 되면 우리의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가 이제 붕붕 떠다니죠. 그리고 혈중, 그러니까 저혈당이 이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복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에너지가 부재함으로 고강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글루코겐이 아니라 글루코스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포도당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훨씬 더 24시간을 두고 말하면 더 많은 다이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단점이에요. 공복 유산소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면은 더 팩스 많이 태우니까 좋겠다 해서 두 달 정도 하면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 코티솔의 증가예요. 왜냐? 저혈당에서 계속 운동하게 되면 지금 혈중에 지금 피에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와요? 계속 간이나 근육에서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 코티솔이 한다 그랬죠? 근데 코티솔이 많아질수록 일어나는 부작용이 하나가 바로 식욕의 증가예요. 더 밥을 먹고 싶어요. 왜냐? 당연히 우리 몸이 당연하죠. 우리 몸에 포도당이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싶죠? 왜냐?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원을 빨리 섭취하길 원해요.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체질 변화예요. 오케이? 두 번째,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썼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우리 몸이 몇 달 정도 하게 되면 지방을 먼저 갖다 쓰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체지방은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더 저장이 됩니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갖다 써야 되는데 갑자기 탄수화물이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지방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쉬어. 내가 일할게. 아 그래?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체지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이 더 올라가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지방을 갖다 썼잖아요. 공복에 탄수화물 없으니까 이 지방이 갖다 쓰는데 이 지방이 일을 못해요. 탄수화물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원이었다면 얘는 뭐 그냥 잘난 척만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해. 못하면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한테? 단백질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백질의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우리 근육 내에서. 요놈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작업을 지방이랑 단백질 둘이서 지금 2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근손실이 오죠. 근데 근손실이 딱 온다 해서 아 몸이 그럼 작아지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뭐 한 가지가 잘못되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시스템이 작용이 돼요. 그러면 근손실이 일어난다. 몸이 왜소해지겠네, 몸무게 작아지겠네 이게 아니에요. 기초 대사량의 변화가 와요. 기초 대사량이 가장 큰 기여하는 게 바로 근육의 양이에요. 근육의 양이 떨어지죠? 왜냐, 근육에서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근육의 양, 지방의 양을 이제 낮춰서 몸무게는 적어지는데, 기초대사량도 이게 숨은 팩트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 달 전에 먹었던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요요현상이 훨씬 더 급격하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복에 유산소를 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봤을 땐 지방을 더 많이 갖다 써요. 당연하죠. 탄수화물 안 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를 두고
칼로리 양을 누가 더 많이 썼을까 얘기하면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한 것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근력 운동만 해도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의 증가지만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갖다 쓰잖아. 무산소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그쵸? 탄수화물을 갖다 쓰면 어떠한 에너지원에 우리가 기여를 해요? 지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산소 운동만 했다고 치지만 지방을 회복할 때 써.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력운동, 무산소운동을 오버트레이닝 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이 지금 회복할 때 우리 근육이 회복이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부재할 때의 이 회복은 지방에 갖다 쓰기 때문에 이때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강도 훈련이 들어가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다이어트 이 효율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무산소 운동 자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사용량 이것을 어떻게 다이어트에 쓰는지를 다 간과하고 지방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단점들이 가장 큰 게 바로 그 단점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식욕의 증가. 아이러니하게 식욕이 굉장히 증가하고요. 또한 기초대사량의 이제 감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근손실이 와버려요. 그래서 달콤한 말들이죠. 예. 아, 이렇게 되면 더 살 더 잘 빠지고 뭐 이런 걸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방향 그러한 이야기고 뭐 감언이설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다이어트 하시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다가 왜 노력이 필요하냐면 먹는 것을 잘 드셔줘야 돼요. 뭐 바나나 뭐 하나 드시고 고구마 뭐 두 개 드시고 이거 제가 들으면 굉장히 좀 안쓰러워요. 그 음식 식단으로 물론 조절해야만 하는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모델이나 연예인들은 굉장한 이게 피를 깎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연예인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는 음식 먹으면 막 살이 막 찢었잖아요. 그럼 기초대사량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연예인도 아니고 또 바디빌더 분들도 아니니까 좀 건강하게 운동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변화도 변하지만 놓치는 것이 너무 많고 일단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 뭐 이틀, 3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몸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대단한 몸이에요. 예? 하지만 이것이 오래되게 보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면 여러분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복 유산소 운동은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뭐 외국 사이트에서는 절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여러 논문들도 막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뭐 공복 유산소 운동을 딱 한 가지만 보고 했을 때 지방을 연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없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은 어찌 보면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더 살이 잘 찌게 되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잘못된 다이어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복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식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탄수화물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연료를 채워주는 거죠. 나는 시내만 돌아다녀 해서 주유소 지금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주유 표시가 막 점멸이 되고 이러는데도 아, 나 뭐 집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위급 상황이 생겼어요. 뭐 갑자기 내가 가는 주유소가 망했다든가 아니면 차가 너무 막히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딘가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잘못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차가 이제 앵고 나서 멈추잖아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료죠. 탄수화물을 항상 주기적으로 드셔주시고 이제 dirty working이라고 그러죠. 막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러한 이제 굉장히 높은 칼로리보다는 좀 저 칼로리 음식들을 여러 번 나눠 드셔서 여러분들 몸에 실질적으로 좋은 연료를 좀 채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다이어트나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공복 유산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랑 약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이 섭취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가 잘못 이루어지면은 일어나는 그러한 뭐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병이죠. 그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